Oh.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주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일부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나의 욕심을 탐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사 많은 새 생명을 구원하며 지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관과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로 성도님들 가정 가정마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선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출산 문제가 이 나라 미래의 어두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전도단체가 주위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즐거운 축제와 감사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영천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의 성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가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게 크고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게다가 성령님이 그냥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니 그 모든 약속,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으니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아 누리는 기쁜 날, 정말로 우리 힘과 용기가 용서를 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건강한 우리 위해 감사합니다. 국제 아버님 위해 감사합니다. 인천 어머님 위해, 태풍봉 어머님 위해 저희들 함께 합니다. 멀리서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장호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 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성령 안에서